대한항공이 3분기에 분기 사상 역대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대한항공은 25일 3분기에 매출액 3조 568억, 영업이익 4,476억 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매출은 영업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4.7% 증가했으며,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.9% 증가했습니다. 당기순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. 대한항공은 이번 실적에 한진해운과 관련된 총 8,251억 원의 손실을 누적해 회계에 반영함으로써 한진해운 관련 재무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습니다. 또한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따른 자본 증가로 부채 비율 또한 917%까지 하락했습니다.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법정관리 상태이므로 향후 한진그룹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며 한진해운 지원으로 인한 추가 부채 비율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.